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영렬 사장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우리 센터장님이 참 그 차분하게, 네, 아주 논리적으로 또 우리 시장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김 프로님이 좀 좋은 질문 좀 던져주세요. 오늘.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해야 됩니까? 던져주세요. 아니, 근데 전 여쭤봐야 어떻게 되냐고. 아니, 어제는 뭐 오늘 아침에 마감된 뉴욕 시장이 꽤 많이 빠져서 2%대 중반대 뭐, 네, 이렇게 빠졌는데, 하, 조정받을 때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데,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의 주도주들, 야, 주식 오래 한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눈치를 쭉 보고 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나. 왜냐하면 좀 민망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 이구동, 맞아, 맞아, 맞아. 이런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지금 시장 에너지가 충만하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할, 네, 때인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저희처럼 뭐 전망이나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선이 상당히 이제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려 하는 변화를 주고 계시거든요. 네. 대부분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나 경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고 있고, 네, 앞으로 이 환경이 상당 기간 또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다 적응은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투자라는 거는 당장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다음 달 이런 식으로 좀, 좀 시각을 좁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시각은 중장기로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제 몸은 잘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이런 어려움을 조금 느끼시게 될 때는, 네, 좀 시장과 거리를 두시라는 좀 조언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어떤 당일의 변화라든지, 네, 하루의 결과를 가지고 의미를 너무 많이 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 이제 그 올해 상반기가 며칠 안 남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를 다 보내게 되면, 네, 한 해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제 상반기에 대한 결산을 하시면서, 네, 돌아봐야 이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잘했던 것, 그리고 또 올 상반기 중에 내가 실수했었던 것은 뭐가 있었나,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부분 등이, 네,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참 보면 그, 에? 새해 벽두부터 뭐 저 미국이 이란 뭐 폭격한다 뭐, 그렇죠, 해가지고, 네네네, 폭살하고 막 그래가지고 폭발 했는데, 바로 뭐 중국에서 코로나 해가지고 미국이 또 창궐하고 이제 정신없이 지금, 그죠? 그렇죠. 아마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웠던 상반기가 아닌가, IMF 이후에. 네. 이게 뭐 떨어지고 오른 게, 네, 내가 잘하고 못해서 보다 더 다른, 네, 변수가 많이 작용했던 시장은 아닙니까 혹시? 뭐 사실 그 올해 상반기만큼 이렇게 이슈가 풍성했었던 때가 있었나? 처음이에요, 처음. 네. 그럼 사실 이럴 때이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 올해는 그렇구나라고 또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은 이슈가 좀, 네, 뻥뻥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으로 끌어오고 경제 전망이나 시장 전망을 하는데 이제 끌어오게 된다라면은, 네, 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부분 등이 조금 필요하고, 최근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아주 거래대금도 풍성할 뿐더러 앞서 이제 방송 첫머리에서 SK바이오팜에 대한 부분들도, 네, 언급을 하셨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다라는 것이 뭐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지표 여러 변수 등에 이제 녹아드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투자 주식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자산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자산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예,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이 수요가 부족했죠. 그렇죠. 시장에 공급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잘 갖지 않은 이런, 예,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수요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뭐 경제의 기초적인 지식만 가져보신다면 수요가 강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떤 시장은 오르려 하는 힘이 여전히 강하다. 문제는 이제는 타이밍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네. 어떤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시그널이 무엇인지만 체크하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면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건가? 네.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의 흐름을 연장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한번 접고 볼 것인가? 네. 이걸 좀 끊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로는 우선은 끊어서 보시는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끊어서 본다는 건 뭐예요? 우선은 그 남은 6개월 의 어떤 흐름을 네. 뭐 어떤 뭐 전강 후약이나 전약 후강이나 이런 그 어떤 그 추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라면 연간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조금 그렇죠. 단절해서 한번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걸로 보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시각을 여기서 네. 뭐 큰 호흡으로만 보면서 네. 뭐 장이 2,500 갈 거야, 600 갈 거야 이런 식에 대한 관점만 보면 사실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죠. 그냥 지금 주식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부분인 건데 네. 사실 투자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6개월씩 끊어서 보는 부분 등이 필요하고 이 6개월 중에서도 내가 하반기에 초반부에 승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반기 후반부에 승부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라면은 네. 오히려 그 이번 여름 장세는 좀 기회 요인보다는 위험 요인이 조금 더 많다. 많다. 예. 그러면 한번 좀 템포를 죽여가는 쪽에 대한 초점을 네. 맞춰 두시면서 네. 지금 7월과 8월을 맞이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몇몇 종목 군들이 워낙 네, 그렇죠. 큰 랠리를 하고 있는데다가 맞습니다. 지수도 네. 어떻게 보면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훨씬 더 이게 오버슈팅 했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야, 이거 좀 과열인데 네네. 이렇게 생각 그 많이들 하세요. 할 수 있죠. 네, 투자를 있죠.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 네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네네. 올해 연초 대비하면 아직도 뭐 제자리거나 제자리거나 아니면 미국의 다우지수나 S&P는 10% 이상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그렇죠. YTD로 하면 맞습니다. YTD라는 게 이제 1월 1일 대비해서 네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나스닥만 올랐고 나스닥은 오히려 뭐 조금 더 올라 있는 네. 상황이죠. 연중 최고 사상 최고가니. 그런데 보면 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침체와 그거에 대응한 사람의 노력, 즉 유동성. 이 두 놈이 싸워 가지고 이제 똔똔 친 거라는 거지. 그렇죠? 예. 네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까지는 일단 1장 1마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는 저 2분기를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끊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반기부터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봐야 될까? 예. 뭐 가장 시급한 거는 이 코로나 문제가 종료되는 그거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우리가 연초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문제가 시장에서 등장했을 때도 네. 날씨 좀 더워지면 끝나겠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생각만큼 흘러가지고 네,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좀 늘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만 해결돼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왕래를 해야 되는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될 부분 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이 온 거는 팩트고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썼다라는 점까지도 써서 시장이 복원된 것까지도 분명한 팩트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지금 풀린 돈이 효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를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 돈을 풀었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어떤 실업의 충격을 줄여준다거나 네. 아니면 소비의 절벽을 완화시켜준다거나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동안에 뭐 기본소득이다 재난소득이다 뭐 이런 것식으로 돈을 다 풀었는데 어느 정도 쓸 만큼 썼어. 네. 근데 이제부터는 쓸 돈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소비를 안 해. 막 이런 식에 대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네. 그 부담을 이제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 모든 네. 부분 등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을 줄여가기 위해서 그러면 정책을 또 쓸 거냐. 네. 그러면 쓸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그 해석. 시장에서의 해석 등이 투자 심리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7월과 8월 사이에 나오는 거시 지표 등을 보면서 네. 상당히 망가진 지표 등을 보게 될 거거든요. 네. 이 지표 등에 대해서 과연 이제 정부나 정책 당국 등의 대응은 무엇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무반응이나 무대응에 대한 톤이 내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불안해야겠죠. 네. 하지만 이제 어떤 수습의 의지나 이것들이 강해진다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내부
문제로 봤었을 때는 사실 아직은 잘 판단이 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네. 미국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구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 7월 달 전당 대회를 비롯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일정 자체도 모호하고 그리고 요즘 분위기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멸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보던 투자자들이 네. 이제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쪽으로 시각을 돌리면서 네. 과연 그런 또 혼란스러움과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지? 이것을 네. 이제 보내게 될 시기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시장을 조금 관찰하고 관망만 했었던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그 기회를 한번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기존의 흐름을 노려왔었던 분들은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과 숙제가 던져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하반기 초반부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지표 예를 들면 경제 펀더멘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그게 그거 자체가 예년하고 다른 게 워낙에 코비드19가 코로나19가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전망은 좀 차치해놓고 네네. 우리 내부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게 수급의 변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대거 어제도 뭐 30몇 조가 몰려버리니까. 그죠? 대거 이 유동성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해서 공급된 것도 있으나 그냥 아셋 클래스에 내에서의 예를 들면 부동산, 예금 이쪽에서의 증시로의 유입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놓고 보면 하방을 확 열어놓고 예를 들면 코비드가 다시 찬 거란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뭐 1,500가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큰 네.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로금리 시대에 살기 시작을 했고 예. 그게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 방송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적어도 이번에 제로금리는 5년 예. 이상 뭐 상황에 따라서는 20년대 전체가 제로금리 시대일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시장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에서 예. 통화를 어쨌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보상받기 위해서 예. 훼손되지 않으려 하는 자산에 머무려 하는 성향이 짙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가격이 오르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예. 없게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그것이 주식이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금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고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왔는데 최근에 보면 금 시세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제 실물 자산이나 또 이제 어떤 선진 통화에 대한 신뢰가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 예.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금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완전히 이쪽으로 틀었다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 경기의 충격이 컸던 만큼 보건력도 강하기 때문에 네. 굳이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짧게나마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크다라는 지금 선택 등이 더 강한 편이니까. 예.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어딘가로는 흘러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예. 투자자들은 꼭 투자라는 그 어떤 이름하에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그동안 어렵게 노동으로 벌어나서 축적했었던 자산을 훼손받게 되지 않기 위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네. 해석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아유 무슨 소리야 주식이 뭐 안전하게 해야지 해서 지켰다고 지금 환호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3월달 4월달 이때 만나면 그래도 내가 잘한 거 아니겠어? 그렇죠. 김 서장? 그잖아. 야, 주식 안 하고 내가 버틴 게 잘. 근데 지나오니까 지금 요즘은 아쉬워하는 네. 분들 많아요. 아니, 꼭 주식이 올라서라기 보다는, 네. 아, 내 돈의 가치가 자산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훼손당하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네, 네. 네, 실물 어떤 경제 활동에서의 인플레이션보다 자산 가치 인플레이션이 워낙 퍽퍽퍽 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꺼내서
청약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또. 최근에 그런 네. 보고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접했고 공감을 네.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떤 실물 경제에서의 인플레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 뭐 무엇을 사 먹거나 무엇을 사는 데 있어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네. 자산 시장에서 인플레 뭐 그게 주식이 될지 부동산이 될지 어떤 투자와 연계된 자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는 얼마든지 시장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영원히 지속되지 않더라도.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향유하지 못하게 그렇죠. 된다면 예. 지금은 모르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히 크게 느끼게 되고 예. 내가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내가 상당히 불행해졌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게 있어요. 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 그것이 또 수단이 뭐 주식이 됐든 적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어떻게 되면 좀 방임에 가까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활동성과 호흡.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00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주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리듬감이 가장 중요해요. 네. 이 감각적으로 이 흐름을 익혀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치나 박치가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 감각을 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해보면. 보통 그런 분들은 노래나 춤에 대해서 관심이 네. 없어하거나 맞아. 실제로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내가 이게 금액이나 어떤 절대적인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을 제가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그 거죠. 전제는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내가 노래와 춤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렇죠. 잘하니 못하니를 떠나서 노래방 가서 뭐 연습 그렇죠. 하고. 뭐 아무도 안 볼 때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진짜 평생 혼자 뭐 노래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 직장 가서 아 나만 좀 왜 이러지? 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 그 말씀 드리니까 좀 시간. 네. 아니 그래서 하반기가 네네. 위가 열려 있습니까? 아래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열려 있습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충격의 폭은 그렇게 안 크다. 아 위든 아래든. 네. 그러니까는 우선 충격에 너무 이제 지난 그 3월과 같은 충격은 없다라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시장이 꺾였을 때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네. 안 꺾일 때는 사실 못 느껴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서 네. 만약에 지수가 꺾여서 한 5% 이상 내려가게 되면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쉽게 나올 거예요. 아니 지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미국 네. 6%가 빠지는 그렇죠. 날.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서 꺾이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더블탑입니다. 네. 쌍봉 얘기가 쌍봉. 정말 나올 거고 네. 이제부터 내려가면 이게 진짜 하락이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넘쳐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미 이런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우리 기업이나 정부 가계가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에 대한 부분 등에 적응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맞받아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셨던 시각을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군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뭐 언택 그룹 그리고 네. 이제 배터리 그룹 네. 그리고 바이오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도 자료를 쓰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면 외국인 시각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크게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거티브한 시각.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파는 만큼 외국인 투자들이 팔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언택그룹주들로 이렇게 풀어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해도 될 만큼 외국인은 지금 이 성장 그룹에 대해서 네.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늘려가고 있는데 저는 외국인이 우리 국내의 바이오 주식 등에 대해서 편입을 한다라는 부분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황금성이 좋은 위험 자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선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오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의미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꾸준히 팔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를 안 팔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시장은 심리가 개선됐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언택,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예. 이 성장 그룹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컨트롤 하려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텐데 네. 시장에 충격 나올 때 도망치기 위한 선택지가 무엇이 될 건가 결국은 반도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반도체라는 게 절대 수익률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시장보다는 덜 빠지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쪽에 대한 어떤 상대 수익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선택지가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버티는 힘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 등은 네. 결국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그림에서부터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그 하반기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군들 잘 나가는 군들 있잖아요. 네네네. 인터넷, 언택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요 친구들이 주도권을 쉽사리 내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죠? 물론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조정, 미국 시장의 조정 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속절없이 내려간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항상 미국의 그 유사 업종 등에 대한 동향 등을 꼭 체크해 두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네. 또 미국이 오르진 못, 그러니까 큰 폭으로 안 빠지는데 오르지도 못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 양상이 전개됐을 때 이제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시장은 바텀 중심의 중소형주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네.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들의 선택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익 스토리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소부장 작년에? 이슈가 등장한 네. 게 이제 딱 1년입니다. 그렇죠. 지난 1년 사이에 이 소부장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숫자의 변화가 어땠나 이거 본격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들어갈 거거든요. 예. 최근에도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잘 버텼고 예. 실제적으로 일본의 이런 제재가 영향이 없었다. 예. 뭐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는 듣고 싶은 얘기겠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숫자에 대한 변화나 또 후속적으로 그 전방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인지 이런 네. 내용들 모니터링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 매크로한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고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미드 스몰 캡에서 숫자로 접근해서 우리가 승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각계전 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연장에 가까운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 흐름을 또 따라가시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이 해당되는 기간에는 어떤 시장이 재미없, 전체 인덱스 기준으로는 장이 재미없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때는 전체적인 운용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운용을 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 운용 자금을 전체를 가지고 나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한 40% 정도의 여력이나 그 이하 정도로만 가지고 그 중소형주의 매매에 대한 흐름만, 감각만 유지해 주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전개되다가 어느 순간 언택이나 아니면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성장 그룹주를 네. 제대로 한번 또 어떤 풀베팅하는 그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하락 조정 받았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그 흐름을 유지해두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가 필요한 때가 하반기 초반부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 초반부. 7, 그리고 7. 그렇습니다. 7, 8. 그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썸머랠리 얘기들은 막 언론에서 쉽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썸머랠리에 대한 실체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썸머랠리라는 거는 하반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반기 성수기에 대한 개념이 올해는 조금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1분기하고 2분기가 최악이니까 그것에 비교해서 비례한 측면 등이 강하지 평년의 어떤 하반기 특수와 기대에서 비례해서 봤었을 땐 그렇게 강한 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썸머랠리와 관련된 부분은 뭐 투자자들에게는 좀 기대치에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타이밍을 잘 조율하신다라면 하반기 전체로 봤었을 때는 네. 투자의 적기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그 7, 8월 달 여름 휴가 시절에 시즌에는 네.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시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규모를 조금 줄여놓고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주도주 달려들어가는 네. 네,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